대전의 한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변호사를 추가 보강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장석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대전 신일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 당시 대전시 담당 국장과 팀장 등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쉽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당초 도시계획과에선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권고했는데 사업부서인 운송주차과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성이 있어 공공사업에만 해당되는 토지 수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대전시는 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일단 징계 요구를 한 상태죠. 총무과라고 검찰 측에 넘어갔기 때문에 공이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서 성폭행 의혹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거물급 변호인을 보강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낸 변호사와 성범죄 상담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 등 두 명입니다. 안 전 지사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고 사진 자료 등도 제출해 두 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검찰과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 서부지법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단독이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했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